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세 국가는 기존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제재안을 살펴보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석유 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타격을 줄 만한 경제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란 제재안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 조치와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이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의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과 뇌물 공여를 한 적이 없다며 특검팀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어떠한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어서 당황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를 경기 남부와 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건데요.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나라 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인 경기북도 신설을 더 늦춰선 안 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 격차가 심화돼 같은 도민이란 소속감보다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